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은 리플렉스 풍선 두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블루. 풍선은 각각 끝에서 10cm 정도 당겨주세요. 총구가 되는 실버 풍선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지로 주입구를 쭉 눌러서 튤립 꼬기를 하겠습니다. 쭉 눌러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주입구를 잡아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방울을 아래로 눌러주셔서 밑에 있는 풍선을 위로 올려주시고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총구가 되는 방향이죠. 총구는 충분히 총구 길이만큼 크게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 방울은 약 6-7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파란색 리플렉스 풍선을 자, 6-7cm 보다 좀 더 길게 잡아서 손잡이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함께 돌려주세요. 같은 크기만큼의 방울을 바람을 밀어주시면서 같은 크기만큼 잡아서 자, 이렇게 함께 잡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바람 밀어주신 상태에서 감아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6cm 정도 잡아주시고 보릿고기 작은 보릿고기를 하나 만들어서 함께 돌려주세요. 다시 총구 방향 쪽으로 해서 같은 크기만큼의 방울을 바람을 좀 밀어주신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함께 잡아서 돌려주세요. 다음은 바람을 끝부분까지 쭉 밀어주시면서 적당히 한 만큼 풀어주시고 남은 부분은 따로 묶을 필요 없이 손잡이 방향 쪽으로 해서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가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다리를 잡아주시고 총이 있으면은 이 모양이죠. 자, 여기서 핀치 양쪽에 핀치
먼저 핀치를 두 개 만들어서 이쪽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바람을 살짝, 살짝 쭉 밀어서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핀치를 만들어 주세요. 핀치 하나,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바람 쭉 밀어 주시고, 자, 배를 잡아서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손잡이가 있으면은, 자, 뒤에 부분은, 자, 손잡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좀 더 길게 잡아서,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핀치를 하나, 핀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출입구는 이제 핀치를 누가할 때,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걸어주시고, 자, 남은 부분은, 남은 부분은 이제 총구를 잡아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을 커팅해서 잡아주시고, 바람을 쭉쭉 밀어주시면서 풍선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주세요. 바람 살짝 빼주시고, 이건 얇게. 자, 그리고, 자, 작은 핀치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을 작게 잡아서, 잡아서 한번 묶어주세요.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쭉쭉쭉 다시 밀어주시고, 자, 총구를 이제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총구를 고정시키려면, 핀치 부분이 이제 아래로 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딱 잡아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남은 부분 있죠? 그거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사이에 넣어서, 이제 감아서, 이쪽으로 넣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총구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감아주세요. 자, 남은 부분은 끝에 부분을 잡고 쭉 빼주시고, 자, 이 남은 부분을 이 핀치 부분과 함께 쭉 당겨서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감아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삐져나온 거 있죠? 이런 거 다 하나 넣어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 남은 부분은 이제 가위로 잘라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쁜 총이 완성되었습니다.